이쪽이잖아요.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효과가 없겠죠. 예, 저쪽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, 훈조은의원입니다. 저는 청주 문동리 왕못나무 밭에 와 있습니다. 제가 아침부터 작업한 것은 루프를 이용해서 주간을 반듯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, 이른바 다림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예전에 A급 조경수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주간이 반듯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. 여기 있는 왕번나무는 모두 질질을 박았습니다. 하지만 개 중에는 휘어진 나무, 굴곡진 나무, 뒤로 넘어진 나무도 많이 있죠. 이 나무를 루프를 이용해서 주간을 반듯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 혹시 다니시면서 이러한 광경 목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루프를 이용하게 되게 되면 주간이 반듯할 뿐 아니라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휘어진 나무가 수간의 무게 때문에 부러지는 현상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방법인데요. 루프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강목을 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루프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자, 루프 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그리고 어떤 나무를 선택해야 될지 그것은 제가 밭 주변에 나무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무는 작년 3월에 보식한 특묘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. 특묘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지대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아주 뭐 반듯하게 잘 컸죠. 그리고 이제 수형도 잘 나왔고 예각 45도 각도도 잘 나왔고요.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래서 특묘합니다. 여러분, 나무를 구입하실 때 다소 가격이 조금 더 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묘를 구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나무를 구입하실 땐 특묘를 구입하시길 바라겠고요. 이 나무는 특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주대의 역할을 톡톡히 봐서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. 이런 나무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나무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지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어졌죠? 예, 이런 나무들은 이제 루프를 이용해서 해줘야죠. 예, 잠시 후에 제가 할 거고요.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이제 아까 그 나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매듭을 지었죠. 매듭을 지었는데 여기에 공간, 스페이스가 있죠. 왜냐하면은 매듭을 너무 바짝 조여주게 되게 되면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지지꾼이라든가 아니면 루프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. 특히나 이 왕못나무는 순수이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는 현상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루프는 무조건 예, 이 공간 스페이스를 띄워야 된다,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루프는 주변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나무가 고사되었잖아요. 고사되었기 때문에 공간을 띄우지 않고 바짝 매듭을 지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아까 그 휘어진 나무, 이 나무죠. 이 나무를 샘플로 제가 루프를 맸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루프를 나무에 매실 때는 수간부 중간에다가 할 게 아니라 분지점 지하고 위에다가 매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 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고, 자, 매듭 지어졌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당겨야 되겠죠. 당겨서 원하는 나무로 가야죠.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. 엉뚱하게 이쪽 방향이면 안 되겠죠. 자, 갑니다. 그래서 이제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. 원하는 나무 밑둥에다가 묶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이럴 때 두 명이면은 한 사람이 저거를 각도를 봐주면은 빨리 되겠지만 혼자 이게 되면 몇 번을 좀 다녀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.
자,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감을 잡아야 되겠죠? 이 정도면 될 듯 싶은데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한번 여기서 매듭을 지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다시 추가로 매듭을 여기서 완성할 것이냐 아니면은 변경할 것이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. 한 번에 됐네요. 어떻게 다 딱 한 번에 됐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공간을 남겨놔야 되겠죠. 자, 공간 남겨놨습니다. 자, 이렇게 되게 되면은 루프 간단하게 맬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이상 훈조경농원 농원지리 학습과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